3차 트용기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먼저 보이는 5시가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태균 선수는 주황색, 아. 이에 맞서는 박지호 선수는 파란색. 예, 김태균 선수가 MBC 게임 히어로에서 이제 갓 데뷔를 했을 때 박지호 선수는 그때는 예. 프로토스에 거의 정점 비슷하게 서 있었던 이런 선수였거든요. 예. 예. 그랬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구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대가 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프로토스의 새 역사를 쓰고 있고 아, 김태균 선수의 한 발 한 발이 이제 프로토스의 새로운 혁명으로 기록이 되는 예, 그런 그 폭풍 같은 나날들이 아,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김태균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는 것은 박지호 선수를 능가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예, 처음 데뷔했을 때와의 구도가 많이 반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박지호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는 그래 내가 최고였을 때 이 선수는 그때 당시 신인이었어 네. 이런 좀 앞서가는 마음으로 상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 전성기 때 거의 에이스 결정전이 박지호 선수로 나와서 승수를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박지호 선수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가 마무리사 아니면 뭐 네. 소방수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예, 애결은 아니지만 지금 3대0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박지호 선수가 정말 한번 1을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끝낼 때 끝내지 못하면은 SK텔레콤 T1의 반격이 이어져요. 편하거든요. 네.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아직 테란 카드를 한 장도 지금 안 썼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MCK 히어로 팀이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이 된다 이러면은 정명훈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김태균 선수도 다시 한번 경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끝날 수 있을 때 끝내야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 고석현과 김동현 선수가 1cc 더해지면서 2대0으로 네. 분위기 좋게 박지호 네. 선수에게 남겨줬어요. 그리고 박지호 선수가 최근 들어선 토스전이 별로 좋진 않았었지만은 한창 전성기 때는 토스전이 다른 종료점보다는 괜찮은 또 성적을 박지호 선수가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런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가 예전에 경기 실력을 그대로 회복하고 나왔다라면은 진짜 아주 멋진 승부, 박빙의 승부가 네,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1, 2세트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MC게임 히어로팀이 가져간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거든요. 실제로 MC게임 히어로팀의 송곳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재호와 연보성 이렇게 두 명의 선수인데 네. 그 송곳니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도 승리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앞니, 뭐 이런 어금니 네. 이런 쪽으로 네, 상대방을 아주 그 분쇄시키는데 네. 성공을 거뒀어요. 야, 그래서 확실하게 예, 아자아자 김태균. 네. 김태균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MC 그렇죠. 게임 히어로 팀의 네. 앞니라면은 또 대표적으로 또 고석현 선수가 예. 될 수 있겠죠. 한 부러졌다 다시 붙인 임플란트.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좀 더욱 더 강력해졌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예. 야, 진짜 김태균 선수가 정명훈 선수가 계속 혼자 고군분투했을 때 김태균 선수가 좋은 모습 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김태균 선수가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될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박지호에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네. 네. 네, 김태균 선수는 진짜 팀을 구할 수 있는 이젠 정명훈이 아니라 김태균이 팀을 또 구할 수 있는 이런 좀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정명훈과 도재욱 선수가 경기를 펼친 이후에 아니 나올 카드가 또 김태경 선수의 가능성이 컸거든요. 네. 예, 박지호 선수가 확실하게 노리고 이번 경기에 좀 출격을 했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김태경 선수 잡아낼 수 있을지. 네.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대 종족전의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한 듯한 이런 엔트리 구성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MBC 게임 히어로 팀 입장에서 바라던 바고요. 네. 네, 이런 그런 그 구도에서 SK텔레콤 T1은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되죠. 김태경 선수가 끊어줘야 됩니다. 네. 위너스 리그에서는 테란 카드를 활용하면서 승부를 챙겼고 이번 4라운드로 넘어오면서 이 다양한 카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MBC 게임 히어로예요. 네. 프로보가 좀 잡혀도 최대한 건물을 좀 보겠다 싶었는데 네, 추가 건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호 선수 그냥 무난하게 로보티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김태균도 예. 마찬가지네요. 네, 질럿 하나를 더 누른 거는 박지호 선수고 원질럿 원드라군 같이 투질럿 원드라군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테크 자체는 똑같습니다. 현재 네. 네, 2게이트웨이까지 여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2게이트 올리고요. 로보티스 박지호, 비슷하게 김태경. 맞춰줄 것 같은데요. 김태균 선수가 워낙 또 박지호 선수가 오랜만에 출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세심하게 정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2게이트 정도로 맞춰가는 게 멀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네. 어차피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할 거면은 이제 좁은 구역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진 입구 쪽에서도 오는 상에 상대방이 똑같은 유닛을 뽑아가지고 똑같은 체제로 자신에게 달려들면은 그 시간 동안에 본진 안쪽에서 있는 미리 지어져 있는 게이트웨이에서 뽑으면
하면서 유닛 숫자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자스럽게 프로브를 많이 눌러가면서 김태용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뭐, 예, 최근 들어서 먼저 멀티를 하다가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병수 선수에게 김태용 선수가 좀 조심조심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네. 위쪽은 리버, 여기는 옵저버가 우선이네요. 네. 로보틱스 리버. 박주호 선수. 네. 예, 김태경 선수 프로방기가 지금 위주 12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김태경이 넥서스를 올리게 된다면 박주호는 바로 타이밍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태경 선택을 네. 잘 해야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결국 그, 박주호 선수가 바라는 것은, 확실히 김태경 선수가 멀티를 일찍 하기를 바라면서 로보틱스를, 로보틱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리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 박지호 선수가 무엇을 할지 김태경 선수도 오랜만에 출전을 한 박지호 선수를 상대로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예. 그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리버, 옵저버, 이쪽도 자, 리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박지호는 하나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바꿨거든요. 먼저 공격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김태경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다행히도 멀티를 좀 안 하고 병역센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호가 리버가 먼저 나와도 리버가 나온 타이밍에 그 리버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은 네. 분명히 있고 그런 동안에 김태경은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만약에 리버한테 맞는다. 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오고 뒤에 지금 셔틀에 리버가 타 있습니다. 네. 자, 내려온 상황 센터. 예, 리버가 빠르기 때문에 역시 처음 교전에서 스캐럽을 한 방 먼저 빵 때리고 지금 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네. 게다가 셔틀 리버. 셔틀 잡히면 안 되거든요. 셔틀 리버거든요. 예. 예. 다리 빨리 건너야 되는데. 자, 내려서. 너무 멀리가 있는데요. 네. 이거 옵저버 CRP에서 왔기 때문에. 예. 이미 다 도착해서 상대방이 이거 왜 병력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병력이 따로 지금 자원 얽힐 수도 있는 거고요. 빼야 돼요. 예. 지금 리버가 지금 나와 있고. 언덕 위쪽으로 리버는 자, 예. 자, 리버. 여기 질럿 한 개 잘 받아쳐줬고. 맞았어요. 네, 그러나 정면 그 유닛이 지금 녹을식 정면 유닛은 약간 뒤로 뺐다가 넣었다가 계속 그려야 됩니다. 아, 리버! 아, 잘 들어갔고요, 김태형 선수 리버. 네. 자, 한 대! 한 방 들어갔습니다, 한 방. 야, 근데 거의 이거는. 예, 추가 병력. 예. 추가 병력이. 6이 남고. 동점 네. 상황인 것 같네요. 예. 예. 리버가, 서로 이제 교차되는 가운데, 김태용 선수도 체제가 완전히 갈린 게 아니기 때문에 리버가 좋은 타이밍에 나왔고, 네. 박주 선수가 상대방, 안마당 쪽에 먼저 리버를 선택했기 때문에 먼저 예. 들어갔으나, 김태용 선수의 수비가 드라곤 두 기를 남긴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서로 멀티 먹고 이제는 더 큰 교전을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박주호 선수가 김태균 선수의 병력이 다리 건너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좋은 전술을 펼칠 수는 있었겠지만 모르거든요. 병력이 네. 어디 있는지는 옵저버도 먼저 나온 상황이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이용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 선수가 모두 다 전투를 잘해줬네요. 네. 만약에 바깥쪽에 나가 있었던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 상대방 본진 안쪽 예를 들어 김태균 선수의 본진 안쪽으로 미리 쑥 들어가서 언덕 아래서 상대방이 싸우게끔 만들었겠죠. 네. 그 바깥쪽에 나가 있던 병력을 아까 처음에 나갔었던 병력이 쫓아가다 보면 그 병력이 도망가버리면서 네. 또 충원이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을 테고요. 월드 타임인데 거의 비슷하고요. 이후에 전술 싸움에서 네, 확실히 좀 승부가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리버 두 개. 자, 이쪽도 두 개. 자, 김태경 선수가 한 자리 막아내고 지금 위쪽으로 병력 전투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선수가 뭐 셔틀 리버를 잃었다 뭐 이런 상황이었으면 진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두 선수가 정말 집중을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박주호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좋은 컨트롤 보여주고 있네요. 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예. 자칫 잘못했다가 이 리버가 파괴가 되는 날에는 경기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리버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예, 정면에 만약에 병력이 있다라면은 박주호 선수가 한번 때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 김태경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박주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예, 바로 이런 선수와 또 이제 김태경 선수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선수들끼리의 프로토스전을 가진 선수들끼리의 어떤 맞대결이기 때문에 승부를 쉽사리 예측할 수도 없고 움직임 자체는 김태경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모습이 보입니다. 네. 네, 유닛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모습도 있고요. 김태경이 본진에 리버 두 기가 있고 혹시나 모르는 박주호 선수의 견제를 대비해 수비 병력들이 다 본진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네. 예, 그러면 박주호 선수가 옵저버 조금만 앞으로 밀면은 김태경 선수 저 앞에 있는 드라곤 4개 정도는 자신의 리버로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면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앞쪽까지는 발견하지 못했고 템플 어카이브 올라간 타이밍 양 선수가 똑같습니다. 네, 활동 범위가 김태경 선수가 확실히 좀 넓죠. 네. 네, 박주호 선수는 앞마당을 어쨌든 지켜야겠다라는 상대방이 드라곤 2기를 남긴 상태에서 수비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역공을 한번 오겠지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옵저버도 지금 잘 살렸고요.
저 위쪽으로 좀 빠졌고. 네, 계속 전진 배치. 전진해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드라군이 있거든요. 네. 아, 되게 아쉽네요. 앞에는 병력 박조 선수가 신경 못 써주고 있습니다. 네. 템플 어카이브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김태경. 네, 리버 두 기에서 템플 어카이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지금 그 태클을 밟기 위해서라도 박주호 선수가 좀 활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봤으니까 따라가야죠, 김태경 선수도. 자, 리버 두 기에, 이 방어 타워까지 올려놓고 네. 있는 김태경. 야, 거의 진짜 한방 싸움이 됐거든요, 지금은요. 뭐 완전히 병력에서 압도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멀티 하나는 양 선수가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멀티를 하면서 그 멀티를 지키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한 선수는 그 멀티를 깨기 위해서 지금 올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6게이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올리고 방어탑까지 건설하고 있는 양 선수. 네,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역시 닥템플러가 나오는 것도 똑같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흔들면서 멀티. 예, 이 구성 자체도 여기는 하이템플러 건선입니다. 네. 리버 두 기에 하이템플러고 김태규 선수는 여기 한 개 돌려놨네요. 네, 템플러 데뷔가. 하나, 그 다음에 다크템플러 하나, 하이템플러 네. 하나, 다크템플러 하나 이런 식으로 오네요. 멀티도 정찰할 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봤어요. 반응 빠릅니다. 옵저 바로 움직이죠. 네, 여기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근처에 옵저버가 있고 자 돌려서 예. 이와 같은 공격도 분명히 김태경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추가로 한 기가 더 내려오는데 똑같은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멈춰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멀티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멀티도 아 갇혔어요. 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 오. 자 살아서 지금 빠져 나갔습니다만. 예, 앞마당 쪽에는 캐논이 완성되어 있고요. 네. 다크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박주호도 분명히 이런 다크를 보냈기 때문에 자신도 다크에 대한 수비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네. 다크보다는 템플러 드라이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야, 타이밍 딱 좋게 들어왔네요. 네. 또 캐논 완성되기 전에. 아, 예, 반대로 네. 김태균 선수는 안쪽 들어가서 지금 견제를 해줍니다. 네, 하나라도 썰면 뭐 어차피 프로보 견제나 이런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아, 예, 몸으로 나가요, 몸으로. 예, 몸으로. 예. 와, 박주호 선수 컨트롤 좋은데요? 네,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높아요. 네. 지금 양 선수가 둘 다 견제를 안 당했어요. 네. 탄력 떼고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넥서스도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왔고요. 네. 네, 견제하는 방법이라든가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사하게 많이 닮은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마치 거울처럼 지금 거울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종족 싸움이기 때문에 뭐 어느 기본적인 틀은 뭐 어떤 선수가 하더라도 똑같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두 선수가 하다 보니까 특히나 더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도 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크 잡힐 타이밍까지. 그리고 본대 병력이 다 움직이면 다크 한기 때문에 다 움직이면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동력이 좋은 진론만으로 지금 계속 김태경 선수는 특작 부대 병력을 구축했습니다. 예. 여기 넥서스 강경태 예. 이거는 김태경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죠. 질러 예. 돌려서 한 곳은 이제 수비해가면서 질러 돌려서 넥서스가 이 캐논 깨고 넥서스 강경택 여기서 이득 봐야 돼요. 자 들어왔어. 누나한테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고 한타.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네요. 네 스톰 제대로 안쪽 들어갔어요. 야 이거 멀티고 밀리겠는데. 방금 피해가지고 큽니다. 똑같이 지금 멀티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예. 안 됩니다. 김태경 선수는 질러낙한으로 멀티를 어쨌든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프로브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막아야 예. 자신이 질러 돌린 게 이득 보는 상황이고요. 네, 박지호도 질러 달려서 무조건 6시 멀티 밀어야 돼. 이거 막히면 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병력 더 내려와야 됩니다. 아, 네, 네 막히네요. 막히네요. 야, 더 내려와야 되는데요, 박지호. 네. 박지호 선수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이치원 병력이 오면서. 아, 진짜 살리고 있는 김태경. 전 병력을 지금 쏟아부었는데 결국 넥서스를 깨지 못했고 일부 병력만 돌아가서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넥서스를 깨는 김태경 선수가 네. 조금 더 효율적인 야. 그리고 자신의 유닛의 생산력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네요. 각종 병력이 좀 돌아오면서 지금 여섯 쪽 공격을 좀 막아냈습니다. 네, 공격을 딱 들어갈 거였으면 후속이 템플러가 아니라 질럿만 따다닥 눌렀으면은 질럿이 더 빠른 타이밍에 나와 추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박조의 스피릿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아, 6시가 지켜졌어요. 이러면은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6시를 깨지 않으면은 곤란합니다.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병력의 규모라는 것은 당연히 많이 먹고 있는 쪽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공격 준비하면은 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박지원은 계속 들어와서 이득 봐야 됩니다. 예. 네. 자, 템플러로 지금 프로브 잡을 생각인가요? 자, 여기서. 자, 오른편에. 자, 여기서. 자, 갈 거면은 이쪽으로 몰아놓고. 예. 아! 아! 네. 템플러. 오,
템플러는 잡는 건 좋은데 네. 템플러만 잡아 그러니까 주력 변경 프로브만 잡아서 박지원 선수가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엑서스를 깨야 박지원도 그나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더 막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템플러가 됩니다. 야 이러면은 역습을 예. 지금 조심해야 돼요. 박지원 선수는 이젠 지켜야 됩니다. 네. 예 멀티 안전한 곳에다가 먹고요. 걸린 곳은 그냥 취소해 버렸죠. 멀티 안전한 곳에다가 먹고 하이 템플러 많이 모아놓으면서 한번 버텨야 돼요. 네. 근데 12시가 깨진 지 좀 시간이 흘러서 예 훨씬 자원 탄력을 김통영이 받으면서 병력 생산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네, 박지호 선수 12시 날렸으면 김정현 선수 6시 지켜냈어요. 테란토스라면 모를까 같은 종족전이라 야 이거 진짜 같은 병력에서 차이가 나면은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죠. 다시 모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야, 이게 뭐 네. 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력 병력을 한타 지금 막아내야 하는 박지호 선수. 그리고 막아냈고 6시가 좀 돌아갔다 싶으니까 그리고 6시에서 자원 탄력을 좀 받았다 싶으니까 그냥 병력들이 위쪽으로 상대방의 멀티하는 타이밍을 찌르는 네. 김태웅 선수의 아주 날이선 감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네요. 모아서 위쪽으로 돌리는 김태웅 선수입니다. 네. 멀티만 해라. 멀티 완성될 때쯤 내가 들어가서 깨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네. 12시 우측편으로 좀 돌아서가고 있는 김태용 선수. 네. 비슷한 면을 봤고요. 네. 비슷한 싸움만 해줘도 김태용 선수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 위해서. 초보전만 해줘도 돼요. 그렇죠. 네. 지금 6시가 돌아가고 있고. 템플러! 자, 여기서 템플러. 한쪽 들어가서 잘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덕 위에서 맞고 시작하면 안 돼요. 템플러. 네. 언덕 남의 수령에서 싸우는데도 병력 싸움이 비슷하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예. 압도적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다 잡아내야 되는데 병력 측면까지 예, 밀렸습니다. 예. 완전히 밀렸습니다. 약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네. 이 템플러의 스톤 공격을 지금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스톤이라도 한 방. 자 드라마 머리 위에 자 추가 병력 오기 전에 칼을 정사했어야 되는데 유닛 생산하느라고 또 질럿만 한참 때리고 있었어요. 예. 위로 올라가서 드라곤 머리 위에 스톰을 지금 뿌려냈습니다. 이거 막아낸다고 해도 지금 병력 많이 살려야 돼요. 네. 원더키를 오는데도 프로토스의 그 원더키를 오는 프로토스의 병력이 김태웅 선수의 병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경기 끝났습니다. 집중력면 그리고 이 질러 돌려있는 싸움에서 김태용 선수가 박주호 선수 제압하고 또 승리를 따냈어요. 네, 아주 팽팽하게 서로 비슷하게 가는 이런 구도에서 6시, 12시 머리를 놓고 싸우는 이런 그 서로 간의 견제 상황에서 승부가 많이 갈려버리고 말았죠. 네, 네. 그 마지막 전투도 이전까지는 분명히 박주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플레이는 정말 뭐 연습한 대로 잘 했는데 중요한 거는 김태용 선수의 병력이 어디에 있는지 김태용 선수의 어떤 움직임의 병력 이동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만 박주호 선수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경기를 했으면 은 네. 예, 자신의 전략을 자신의 전술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예,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되게 아쉽네요. 김태용 선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 이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명도 MBC게임 히어로의 이 주력 에이스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테라카드가 예. 단 한 장도 지금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MBC게임 히어로 팀은 뭐 불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SK텔레콤 T1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크게 작용할 네. 수 있는 거라서 다음 경기 기대를 해보죠. T1의 힘든 싸움을 이어가야 됩니다. 잠시 후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